네, 안녕하세요. 헬파티의 최고치입니다. 네, 오늘은 가슴 운동 전에 꼭, 정말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뭐 가슴 운동 전에 간단하게 몸풀기 정도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해 주신다면 1시간 가슴 운동할 때 정말 좋은 느낌과 펌핑 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우선 첫 번째는 스트레칭, 대흥근의 스트레칭이 있고 두 번째는 대흥근의 근막 이완,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슴 근육의 펌핑이 있습니다. 대충 알고 있는 헬린이 분들도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우선 첫 번째 가슴 근육 스트레칭입니다. 가슴 근육은 상부, 중부, 하부로 나눠져 있는데요. 이 부위별로 나눠지는 만큼 각자 부위별로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. 운동 시간이 별로 없는 분들은 대흥근의 중부 스트레칭 하나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. 스트레칭을 무시하고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 스트레칭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야 1시간 운동할 거 정말 제대로 자극을 느끼면서 운동할 수 있어요. 그러니 이번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대흥근은 세 가지가 있죠. 상부, 중부, 하부가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상부 스트레칭부터 알려드릴게요. 우선 상부는 이 쇄골 내측부터 시작해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 아래로 상완골에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각선 아래로 가는 만큼 이 손 방향도 아래쪽으로 향해서 뒤로 뻗어줘야지 대흥근 상부가 쫙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아무 곳에서나 기둥에 손에 올려주시고 팔꿈치는 약간 구부려주는 게 좋아요. 팔꿈치가 다 펴버리면 상완 이두근의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가슴이 스트레칭이 덜 되는 느낌이 날 거예요. 그러니 팔꿈치는 가볍게만 접은 상태로 가슴을 활짝 펴고 한쪽 손은 허리춤에 올려놔줍니다. 가슴을 활짝 펴고 몸통을 사선 방향으로 옆으로 쭉 틀어줍니다. 이렇게. 그러면 대흥근의 위쪽 부분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. 그러면 정확하게 스트레칭 한 거니 그대로 쭉 하시고 스트레칭 10초 정도만 하지 마시고요. 아주 최소 30초에서 1분까지 길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시간이 충분한 분들은 스트레칭을 많이 많이 해주시고 운동을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. 허리 잡고 숨은 크게 들어 마시고 숨을 뱉으면서 몸통을 쭉 틀어줍니다. 이렇게 한쪽 하셨으면 다시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대흥근의 중부는 흉골, 가운데 흉골뼈가 있어요. 이 가운데 흉골부터 시작해서 바로 측면으로 상완골에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손이 바로 측면 방향으로 향해야지 대흥근 중부를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팔꿈치는 가볍게 접은 상태로 한쪽 손은 허리춤에 올려주시고 가슴을 활짝 핀 상태로 몸통을 앞으로 대각선 옆으로 틀어줍니다. 이렇게 그럼 가운데서부터 옆으로 쭉 대흥근 중부가 팽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다시 허리춤 잡고 앞으로 쭉 스트레칭, 몸통을 쭉 틀어주세요. 30초에서 1분까지 길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한쪽 해줬으면 다시 반대쪽도 해주고요. 그리고 대흥근의 하부는 아래 늑골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상완골에 붙어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이 상부 스트레칭 했던 것처럼 손 각도가 이 가슴 근육 방향대로 위쪽을 향하면 하가슴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. 손을 위로 올려주시고 팔꿈치는 약간 접어준 상태로 한쪽 손은 허리춤, 가슴을 활짝 펴고 앞으로 와서 몸통을 쭉 옆으로 틀어줍니다. 마찬가지로 30초에서 1분까지 해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상부, 중부, 하부 이 세 가지를 양쪽 다 스트레칭을 해주면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.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중부 스트레칭만 해줘도 무방합니다. 가슴 스트레칭을 다 끝났으면 뒤쪽 3두 스트레칭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뒤에 이 3두 스트레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방법은 팔을 뒤로 올리고 한쪽 손으로 팔꿈치를 쭉 잡아당겨서 하는 스트레칭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스트레칭인데 팔꿈치를 기둥에 올려주시는데 이 기둥에 올렸을 때는 내 시선 측면에 바로 팔꿈치가 기둥에 딱 붙여 있도록 해주시고 한쪽 손은 반대쪽 스트레칭하는 쪽 손을 눌러주셔서 최대한 팔꿈치가 많이 접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최대한 겨드랑이가 쭉 펴주면서 여기 3두 스트레칭이 쫙 늘어나실 거예요.
좀 이렇게. 이렇게 가슴 근육과 삼두 스트레칭이 다 끝났으면 바로 운동을 해주셔도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폼롤러로 가슴 근육을 근막 이완을 해주고 나서 운동하는 편입니다. 조금이라도 더 가슴 근육에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폼롤러까지 해주시고 운동하는 거를 추천합니다. 이것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우선 이렇게 폼롤러 하나 요가 매트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한쪽 손으로는 바로 측면으로 이 폼롤러 위에 가슴을 얹혀주세요. 그 다음 손을 살짝 들고 한쪽 다리는 접은 상태로 가슴을 좌우로 이렇게 비벼줍니다. 대흉근이 밀가루 반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쭉 눌러가며 스트레칭해 줍니다. 저 같은 경우도 폼롤러로 근막 이완할 때 가슴이 조금 아프거든요.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은 폼롤러로 근막 이완할 때 정말 아플 수 있어요. 한 1분 정도 반복해 주시면 왼쪽과 오른쪽 비교했을 때 느낌이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.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 부드럽게 비벼주세요.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손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반복. 저 같은 경우는 폼롤러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서 무조건 폼롤러로 가슴 근막 이완을 해주는 편입니다.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가슴 근육을 펌핑 해주는 방법인데 이건 정말 정말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. 이것도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 꼭꼭 따라해 보세요. 양쪽 손을 합장하시고 팔꿈치를 올려주세요. 이렇게. 근데 중요한 건 날개뼈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. 날개뼈는 내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올려줍니다. 그리고 손바닥을 강하게 눌러주시면 바로 가슴 근육에 힘이 바짝 들어올 거예요. 근 다음 날개뼈는 뒤로 안쪽으로 모아주세요. 날개뼈가 바깥쪽으로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. 날개뼈는 뒤로 모아준 상태로 다시 손바닥을 가운데로 세게 눌러주세요. 그럼 가슴 근육에 힘이 바짝 들어오거든요. 그 상태로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쭉 손을 앞으로 밀어줍니다. 마찬가지로 계속 손바닥이 힘이 바짝 들어가야 돼요. 손바닥을 계속 마주 진 상태로 힘이 바짝 들어오셔야 돼요. 다시 천천히 팔꿈치를 접었다가 앞으로 쭉 펴줍니다. 날개뼈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계속 뒤로 모은 상태로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. 10회씩 두 번 정도 반복하시면 가슴 근육에 힘이 바짝 들어갈 거예요. 그 다음 덤벨 프레스든 벤치 프레스든 체스트 플라이든 어떤 거든 하셔도 바로 가슴 근육의 펌핑과 자극이 바로 오실 거예요. 이 방법들은 집에서도 충분히 한 다음에 헬스장에 가서 바로 할 수도 있으니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가슴 근육에 이 부드러워진 것을 한번 자세히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.